1979년 10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묘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한 호텔을 예약했던 한국인 남자가 방 안에 짐을 그대로 두고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남자의 방에서는 카지노 초대장이 있었고, 그는 파리 카지노의 유명한 갬블러였는데 며칠 동안 달러가 든 수박색 보따리를 들고 도박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이후로 다시는 도박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물론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이 사건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고 주목하게 됐는데, 사라진 남자의 정체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영욱이었습니다. 김영욱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보부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6년 3개월이었고, 남산의 멧돼지라는 별명으로 간첩을 수십 명씩, 총 수천 명을 잡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김영욱은 북한에서 납치 1순위에 들어서 김영욱의 실종에서 북한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 결과 북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절 가장 오랫동안 박정희 곁을 지키던 김영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SBS에서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의 1등 공신이었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에 대해 다루며 과거사를 조명했습니다. 김영욱은 1925년 1월 16일에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7년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김영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련군이 고향의 진주함에 따라 공산학정을 견디지 못해 1946년에 월남했다고 합니다. 월남 후 육군사관학교에 8기생으로 입학하여 약 6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1949년에 졸업을 했는데, 동기로는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63년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4년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김영욱은 말없이 열심히 나서서 일하는 스타일이어서 박정희의 눈에 띄게 됐고, 발탁되어 박정희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김영욱은 박정희보다는 육사동기인 김종필과 친했지만 군 복무 시절 특정조직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소신을 지키다가 박정희를 만나게 됐습니다. 1960년 5월에는 김종필, 길재호, 오치성 등 육사 8기생 중령 8명을 비롯한 장교들과 함께 선배 장교들을 타도하려는 하극상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겨우 위기를 넘기고 1961년부터 박정희와 군사정변을 기획하게 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중령으로 참여한 후 군사혁명위원회의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 된 뒤 네모분과위원장과 운영기획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63년 7월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이 중앙정보부장으로 김영욱을 임명했습니다. 김정필은 박정희 수장과 5.16 쿠데타를 준비하던 중에 김영욱과 함께하게 됐고, 김영욱은 박정희의 정권을 장악을 도왔고 단숨에 넘버2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이후 김영욱의 권력 남용과 의정활동 간섭이 도를 넘어서자 1969년 여당인 공화당은 박정희에게 김영욱과 이율하게 해임을 조건으로 3선 개헌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김영욱은 도청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박정희와 자신의 해임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이만섭 암살 지령을 중정간부 두 사람에게 내렸지만
박정희가 알게 되고 이만섭의 암살은 불발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옥의 노력으로 이선에 이어 삼선 개헌의 날치기 통과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자 1969년에 10월 20일 전격적으로 김영옥을 경질했습니다. 김영옥은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자 평소 적이 많아서 암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1973년 4월 비밀리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옥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버린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옥은 1976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 스캔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됐고 한국 정부가 로비스트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한미 간의 외교 마찰로 번진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가 밝힌 폭로는 김대중 납치 사건의 증언자로 미 의회의 증언대에 섰고 박정희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폭로하는 회고록 출판 계획을 세우며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옥은 박정희가 보낸 윤 차장을 만나게 됐는데 50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5천만 원으로 회고록 원본을 넘겼습니다. 50만 달러를 받은 김영옥은 약속과 다르게 5개월 후에 일본에서 회고록을 출간해버렸고 책의 제목은 권력과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옥은 프랑스 파리에서 의문의 실종이 됐습니다. 김영옥의 실종은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설은 어느 날 한 기자에게 의문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자 표시가 없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옥의 실종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하에 진행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작전명은 오작교 작전이라고 하며 김영옥을 마취해서 가방에 담아 한국으로 보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시간이 흘러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직접 김영옥을 납치 살해했다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암호명은 천보산이라고 했고 그는 중앙정보부 소속 특수공작원이었습니다. 천보산은 1979년 여름 청와대에 들어오라는 호출이 왔는데 술상이 차려진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박정희는 천보산을 앞에 앉혀두고 말없이 한참을 술을 마시다가 천보산에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반역자가 따로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천보산은 특수 암살 훈련을 받은 후배를 섭외해서 미국에 있는 김영욱을 유인해야 했는데 웬만해서는 넘어오지 않았던 그를 로맨스라는 작전으로 유인하게 됐습니다. 김영욱이 주변에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그 여배우를 프랑스 파리로 유인했습니다. 여배우 또한 김영욱을 유인하려는 미끼인 줄도 모르고 김영욱을 기다렸고 여배우를 보러 온 김영욱에게 천보사는 저희가 오시겠습니다. 라고 하며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여배우 측근인 척 하고 온 천보사는 술에 취한 김영욱을 마취제가 있는 수건으로 코를 막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양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천보사는 김영옥을 양계장에 있는 사료용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라고 주장했고 26년 만에 현장 검증을 했지만 양계장의 위치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5년 5월 26일에 국정원이 김영옥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됐는데 핵심 인물은 신현진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지시로 신현진은 동유럽인 킬러 두 명을 매수하고 김영욱을 차에 태우고 숲으로 갔습니다. 동유럽인이 김영욱을 차에서 끌어내려서 총 7발을 쏘고 낙엽으로 덮어놨는데 신현진은 차에서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현진은 킬러들이 총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권총 회수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허술한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이후 김영옥의 며느리는 김영옥이 죽음을 사전에 예감한 듯
미국 망명 2년 뒤인 지난 75년 유서를 미리 작성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에스테이트를 파는 부인이 갖고 나머지는 자식들 셋이나. 유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반은 부인이 갖고 나머지는 자식들 셋이 나누라는 내용이었고, 김영욱은 그가 실종된 파리로 향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편지를 장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김영욱은 삼성까지 했던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지만 결국 토사구팽이 되어 버림을 받았고, 박정희가 보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김영욱이 실종된 16일 후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암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욱 실종 미스터리는 영원한 미지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과거에는 유신 정권, 군사 정권으로 인해 언론의 탄압과 가짜 뉴스 등으로 왜곡되어 기억할지도 모르는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리스피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